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어이 9월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이제 가을 분위기가 조금씩 느껴지죠. 저도 9월 첫 주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좀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게 뭐겠어요? 오늘은 돼지를 두 개만 하자. 원, 투, 쓰리를 하지 않고 두 개를 하자. 이렇게. 그거는 정말 그 박수는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나도 복수를 해야겠네요. 시간은 같아요. 돼지는 두 개인데 길이는 같더라고요. 1, 3부 보니까. 나쁜 녀석들. 짧게 안 되니까 박수를 치고 마시. 설교 안 하면 좋겠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 나쁜 녀석들 해놓고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자니. 도대체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만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독교 본질이 이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랬으면 그냥 깔끔하게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딱 모델로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세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서 그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버리사.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나 죽는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순간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버리기 싫은 사람은 사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거다. 세상은 남을 내 것 만드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버리느냐? 그 사람에서 재물이 되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람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재물이 되리라 이 생각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꿔보세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호강해야지. 이 사람 이용해서 이 사람 명예 이 사람 옆에다 달고 다니면 내가 본때가 나니까 이 사람 사랑해야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자기 애죠. 집착이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 희생해도 좋아. 이 사람의 재물이 돼도 좋아.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이죠. 세 번째는 그렇게 희생의 재물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생축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죠. 생축으로 들이셨느니라.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짐승처럼 초라하게 느낄 만큼 존경심이 가고 귀하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특징이 겸손해지고요. 그 사람이 한없이 귀하게 느껴져서 그 사람 앞에 가면 왠지 떨리고 한없이 흠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거기에는 놀라운 복이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를 버릴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그런 명령을 하신 거지 우리 괴롭히려고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죠.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사랑의 그 영광, 사랑의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어떤 거였어요? 영성의 척도가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인가요?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것은 은사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깊으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척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 말은 나 너랑 친구가 되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또 사랑이 아주 중요한 그 능력이 있었어요. 사랑이 아주 독특한 영광이 뭐냐, 존재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사랑하면 그 순간부터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온 세상이 다 달라지기 시작하죠. 누구 한 사람 사랑하면 온 세상이 환해지죠. 사랑 잃어버리면 온 세상이 막 노래지고요. 절망 가운데 쌓이죠.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져도 행복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은 위대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던진 사과 하나는 사과 상자 하나보다도, 한 상자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죠. 사랑하게 되면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되고, 장사꾼이 어머니가 되고, 손님이 아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온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너 자신이 존귀해지고 온 세상이 의미 있는 세상으로 바뀌게 했을 거야, 그런 이야기였어요. 기억이 나세요? 많은 사람의 표정은 처음 듣는데요 라는 표정이라 제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다시 이걸 반복해서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 영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계시의 통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계시의 통로다. 여러분, 이 사랑의 아주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은 어떤 것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를 부어주는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있는데요. 15절을 잘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15절을 이해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말이죠.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 서로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종이 친구로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종으로 있을 때와 친구로 있을 때 뭐가 달라진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자, 종은 뭐예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이게 왜 시키는지는 몰라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알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 다 알게 해주겠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에는 계시성이 있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에 소개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역사적인 심판의 날에 미리 계시를 해주세요. 그런데 역사의 주권자인 그분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를 해줬을까요? 알게 해줬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점이 뭐가 있는 걸까요? 75세 노인이고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들도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이 많냐면요, 자기 조카 롯을 아들같이 귀하게 여기고요, 그 조카 롯이 그때 국제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역에. 그래서 다섯 연합국 왕이 나머지 나라는 쑥대밭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해서 포로로 거주민들 잡혀가요.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이 끌려간 걸 알군요.
75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 자기의 종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고 연합군을 향해서 혼자 돌진해가지고요. 그 적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오고 고대 근동에 포로 잡힌 모든 사람을 다 자유케 해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물질을 바치겠습니다, 뭐 선물을 주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다 자유케 해줘요. 그 노인이 목숨을 걸고 조카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대전을 갖다 평정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 아브라함,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어찌 감추겠냐. 친구에게는 다 알려준다 그랬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불로 심판하게 될 것 알려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으니까요. 또 사랑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시를 받게 돼요.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기적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영성이 있고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은요, 굉장히 사회적인 신분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했어요. 예를 들어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로 쓰시잖아요. 또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궁에 거하는 귀족이었어요. 귀족 출신인데 이런 사람은 또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뭐를 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땅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걸까? 특별히 선택된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공통점이 뭐냐면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해서 선지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놀라운 특성이 계시성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엄청난 그 인식의 통로가 돼요. 계시의 통로가 되는데, 예를 들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춘기 여자애가 있는데요, 저랑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유승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뭐라고 이름을 호칭을 부르면서 야, 너무 멋있잖아. 그리고 뭐 어디 살고 그다음에 출연한 영화는 뭐고 언제 군대 갔는데 언제 제대했고 원래 고등학교 성적은 이랬는데 대학을 일부러 안 가고 생각이 아주 바르고 그리고 뭐 생일은 언제고 몸무게는 어떻게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줄줄줄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서 자존심 엄청 상했어요. 그날이 내 생일인데 내 생일은 모르고 유승우 이야기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렇게 성경을 잘 알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춘기 때요, 연예인 좋아하면요, 연예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계시를 받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 알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나. 저기 어떤 장로님하고 식사를 몇 명이서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저기 축구가 나오는데요, 거기 모르는 노란 머리 뭐 까만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뛰어다니는데 저는 그게 뭐 바르셀로나가 뭔지 뭐 선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막 뛰는 저 선수 이름 부르고 그다음에 저 선수가 어떤 데 이렇게 난리예요 했더니 뭐 언제 어디로 이적을 했는데 이적료가 얼마이고 몇 시즌 때 무슨 상을 받았고 줄줄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내가 근데 이름을 어떻게 해요? 저는 제 아내 이름도 헷갈리는데. 근데 뭐 선수들이 어느 소속에서 어느 소속으로 옮겼고 무슨 리그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저 머리 갖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존경스러우면서도 약간 안타까움. 그 왜 그러냐면 그분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면요, 축구 선수 이름 딱 하면 그냥 자동으로 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알게 돼요. 또 어떤 분들 보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이럴 때 흉 봐야 돼요. 여기 없죠?
야구를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야구 선수들 소속 팀들 뭐 지금 그 승률이 어떻게 되고 승패가 어떻게 되고 다 알아요 그냥. 그리고 그거 갖고 또 야, 얼굴 붉히기까지 야 니는 어느 편이냐 니는 어느 편이냐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사랑하고 좋아하면 알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수학을 그렇게 못하던 애가 갑자기 너무 멋있는 수학 선생님 온 뒤부터 갑자기 막 수학이 잘 공식이 외워지고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거. 사랑하면 알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개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독특한 감정과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것이 사랑에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는요, 박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에 대해서요, 난을 너무 좋아하면 난 박사가 되죠. 그죠?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MT, 그 자전거 타는 거요. 그거 한번 좋아해 보세요. 이제 자전거 뭐 부서 하나하나, 나사 이름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알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사랑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꼭 연애하셔야 돼요. 아까 전사님이 그랬잖아요. 가을에는 사랑합시다. 그런데 그 말은요, 그냥 세속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가을에는 하나님 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쵸 고전사님? 아니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하면요 백발백중 하나님 마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다 보면 꼭 차이거든요. 실현도 당하거든요. 실현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서운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만난다 하면서 맨날 그 녀석만 쳐다볼 때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시고 배신감 느끼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걔 따라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 마음이셨군요. 엉엉엉 울면서 이제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못생겨도 사랑은 꼭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이요 어느 날 아테네에 있는 한 젊은 철학도에게 아주 참된 시작이 뭔지, 그러니까 진짜 시를 짓는 것 시작이 뭔지를 가르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철학도가 플라톤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동안 많은 시인과 철학자들을 만났는데 정말 참된 스승을 이제야 비로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뭐를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스승을 극찬을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플라톤이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대가 이제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스승들을 진짜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네. 지식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지식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네. 여러분이 어떤 것의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사랑해야 참된 지식은 잡다한 이상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알려면 그것을 사랑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은 꼭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보면은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죠. 대부분은. 철학하는 눈빛의 의미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지금 너무너무 흠모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몇 사람들은 저한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삐딱한 눈으로 좀 보고 있겠죠. 똑같은 말이 선포가 돼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요, 제가 헛소리를 해도 은혜를 받고요. 또 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요, 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표처럼 울부짖어도 아무 은혜도 못 받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식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때만 인식이 돼요. 참 신기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정신을 모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이 좀 이렇게 위가 눌리고 이제
그 안에 있던 가스가 자꾸 분출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지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면 큰 소리 막 지를 때 방구도 뻥 깨서 그냥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 이게 좀 소근소근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니까 방구는 껴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걸 소리가 안 나게 PC방으로 이게 잘 관략근 조절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분사를 한다고 하면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방구를 무사하게 다 배출을 했어요. 속이 시원하죠.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을 맛이죠. 그 냄새를 어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냄새가 그렇게 독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리 옮기자니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잠깐만 숨을 안 쉬면 돼요. 아니면은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코만 막으면 돼요. 이렇게 잠깐 코만 막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코딱 묻혀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굴에 난 구멍인데 코에도 두 개 구멍이 나고 귀에도 두 개 구멍이 나 있는데 여러분 왜 코만 막으면 되죠? 아니 냄새 분자가 귀로 들어가면 어쩌려고? 냄새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누구도 냄새 때문에 귀까지 이렇게 막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냄새 분자를요 귀는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없어요. 코에만 냄새 분자와 같은 반응을 하는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한 냄새를 귀에다가 막 바람으로 집어넣어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조정천 목사는 옥타브가 이렇게 높을까? 말을 할 때 좀 중저음에 멋진 남자의 목소리가 나면 얼마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까락까락하니까 졸고 싶은데 졸지도 못하고 그렇게 듣기 싫은 사람은요 그냥 귀만 막으세요. 귀만 막으면 소리가 안 들리지 코까지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소리의 파동은 귀에는 그 파동을 감지할 센서가 있지만 코에는요 아무리 코에다 대고 막 소리소리를 질러도 코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뭐를 의미하냐면요, 존재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존재하는 것과 나와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때만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파가 있잖아요. 영상도 소리도 가득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과 반응할 수 있는 센서가 없으면, 수신기가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가득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수신할 수 있는 센서, 하나님과 공통적인 어떤 접촉점이 있는 수신기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해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려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이 수신기가 필요해요. 센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친구가 되고 내가 그에게 아버지께 등을 다 알려준다는 건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센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한 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 비밀을,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예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성경적인 이야기인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서로 사랑하자. 왜 그러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이라는 센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식하려면 반드시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받건 사랑을 했건 사랑을 할 때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계시를 받고자 하고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많은 계시를 주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한 꿈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싶은데 네가 받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없지 않냐, 계시의 통로인데 통로를 지금 막고 있지 않냐, 제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중요한데 그 지식으로 사람을 죽여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 특히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가말리엘 문하생이고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고 성경 전체를 꿰뚫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지식 갖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지식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가득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거꾸로 알았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의 재료가 되죠. 그래서 진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 많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희 어머니나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신학자보다도 정확하고 완벽해요. 그 왜 그러느냐? 배운 거는 많이 없고 뭐 신학 지식이 많이 없는데 사랑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계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사랑 많은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이분은 참 사랑이 많다 이래야죠. 야, 이 사람은 참 돈이 많다. 이 사람은 참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아.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 전체로 해서 이제 네 번째가 될 거예요.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 왜 사랑하라 하셨냐면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에 찬 삶을 살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구원의 증거가 사랑이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앞부분에 이제 참 놀라운 진리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이제부터는 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네가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이런 말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일반적인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택한다는 거예요. 고행을 하건 어떤 수행을 하건 득도를 하건 또 어떤 많은 명상을 하든 간에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이. 난 이 신을 믿겠다, 이 신을 숭배하겠다, 이 신을 의지하겠다라고 선택해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한번 칩시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인간이라는 게요, 늘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옥 가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인데 나는 저 녀석이 미워 죽겠어 하고 막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깨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거절한 상태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낸 상태에서, 증오로 가득한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잘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완전한지 못해요. 그것처럼 불안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여 세웠나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불러주시고 세우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 이렇게 잡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또 실수하고 죄지어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때때로 죄지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을 놓으면 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굉장히 구원이 불안정한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면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실수해서 하나님 포기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천부여의자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다심나 어디 갈까 하면서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이 선택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인 심판주인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내가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아요. 그 순간순간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어둠에 서 있는지. 문제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는 이 구절을 어떤 세팅 속에 놓는 거라고 봐야 돼요. 12절과 17절 그리고 온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사랑하면은 내가 너를 택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놀랍게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자동으로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요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 또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증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증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서상의 그 증거예요. 문서화되어서 필체나 사인이나 뭐 명료하게 있으면은 그 법적인 효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라는 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객관적인 증거,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저 어렸을 때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옆집 아주머니들과 사이가 제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옆집 아주머니들은 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워낙 개구장이니까 그 악동이 옆에 산다는 것 자체가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요 물론 정의를 시행한 거죠. 그 아주머니들 입장에서는 나를 나쁘다고 하지만 저는 그 아주머니들이 문제가 있어서 정의를 시행한 거였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천아 일로 와봐. 왜 아주머니? 너 사실은 니네 엄마 아빠가 낳은 게 아니라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단다. 너 몰랐지? 그러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엄마 아빠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어려서 모르는데 저기 저 소아 다리 저 다리 밑에 너 주워올 때 내가 봤어. 너 주워왔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니 우리 엄마 아빠라니까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 너 엄마가 아줌마로 보일 때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이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아주 처음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저는 어디 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애들이 줄을 서서 있는데 나온 애들마다 우는 거예요. 저 왜 울죠? 이렇게 보니까 이 뭐 우락부락한 간호사가 주사바늘로 애들 팔을 막 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여기 안 있을래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엄마 막 쫓아와서 붙잡아갖고 줄을 다시 세우는 게 엄마 나 말 잘 들을게 나 절대로 주사 안 맞아요 하고 또 도망가면 또 잡아다 놓고 엄마한테 정말 엄마 나 깎아사다는 말도 안 할 테니까 제발 주사만 막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가만히 있어 그러는 이제 그 간호사가 점점 제게 다가와서 제 팔을 팍 붙드는데 저를 막 뿌리치고 난리를 하는데 엄마 살려줘 도와줘 하는데 엄마는 전혀 제 편을 안 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알고 간호사 편을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아줌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너 주워왔다. 니네 엄마 진짜 니 엄마 아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아줌마가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서러워갖고 밤에 울면서 우리 엄마가 아닌 게 맞아 막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생각이 나요.
근데 자꾸만 제가 이제 매를 맞을 때나 혼이 날 때 보면 이제 엄마 같지가 않아, 아줌마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만약에 철이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자꾸 누가 와서 저한테 자꾸 너 다음부터 지쳤다 그러면 아예 아줌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기 주민센터 갑시다. 호적 초본 딱 떼가지고 보세요. 여기 조연홍, 임선심, 몇월 며칠 언제 조동찬 애기가 태어났잖아요. 이게 내 이름이잖아요.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다고 국가 서류에 돼 있는데 무슨 헛소리세요. 저리 가세요. 절대로 제가 낙심 안 하겠죠, 그죠? 속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 객관적인 문서, 국가에서 공인된 문서가 있어버리면요, 의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을까? 하나님 날 사랑할까? 하나님 아저씨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 안 도와주는 것 같을 때, 시련을 겪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때가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요, 그때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냐면요, 객관적인 이 문서를 들이대신 거예요.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댄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서 마지막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1절에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의 초점이 뭐냐면요, 돌이 떡이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게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여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경제 문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정체성이 문제죠. 자, 시험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굶주려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구원받은 걸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근데 그때 시험을 흔드는 이 마귀의 소리가 뭐냐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시험의 주제예요. 돌이 떡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시험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는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 명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 줄 거다. 너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이렇게 추락하는 인생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초점은 뭐냐면 내 삶의 방식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두 개 다 똑같이 거부하는 게 뭐냐면은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죠. 문서 보여준 거죠. 기록되었을 때 이런 거죠.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지, 내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배고프냐 배부르냐, 돌이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가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지 않는다. 주민등록 거기 초본에 뭐라고 돼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되냐면요, 세례받고 막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시험 받는 장면 바로 앞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기록된 말씀대로, 들리는 말씀대로,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는요, 기록되었을 때 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요?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기록보관소에 여러분 주민등록 초본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있어요? 있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초본 여러분에게 보여주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영생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의 존재가 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엑스시아라는 권세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신분을 보장해주는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법적인 서류라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요. 이 믿음이 우리에겐 놀라운 신분의 보장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여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이미 딱 사건화된 거죠. 이미 뭐 어떤 사람은요? 믿는 자는, 그죠?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한 게 뭐냐면, 이 객관적인 증거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끝나는 거예요. 딱 완결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경의 문서에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국가 기록인 이 주민센터라고 그러나요?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 초본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성경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구가 오래 갈 것 같아요? 성경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문서화돼서 끝,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서가 돼 있는데, 주민등록 초본처럼 하늘나라 초본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지금 주민등록에 올리세요. 빨리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라는 요 마음의 고백만 하면요, 바로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 몇 월 며칠, 오늘 9월 6일이 여러분의 영적인 입양 날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딱 들이댔더니, 생긴 걸 봐, 안 닮았잖아. 너 하는 짓을 봐. 네 엄마 아빠하고 너무나 다르잖아. 이름만 조동철 돼 있는데, 조동철 원래 걔는 태어나서 며칠 있다 죽고 네 주소 왔어, 걔 대신. 네가 원래 조동철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그거 큰일 아니에요, 그죠?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문서보다 더 중요한 게 주관적인 확신이에요.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확신을 해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온 세상이 아니라도 나 혼자? 난 틀림없어. 이게 있어야 돼. 그럼 뭘 하냐면, 닮아야 돼요. 제 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 처음 온 애들이, 목사님 딸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알아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애들이. 여러분, 절대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붕어빵인데 뭐 어떻게 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아버님이랑 이렇게 한 10리를 걸어가야 이제, 그 버스에서 내려서 10리를 이제 걸어가야 이제 시골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그 논두렁 길을 이렇게 걸으면 아버님이 꼭 이렇게 손을 이러고 걸으셔요. 이렇게 걸으셔서, 야, 저 왜 저렇게 아버지는 씩씩하게 이렇게 안 걸으시고 손을 이렇게 하고 걸으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요, 언젠가 보니까 이러고 걷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걷고, 내가 왜 이렇게 걷지 하면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보면서 흉 봤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느 나이가 되니까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마흔이 될 때, 좀 오래전 이야기지만, 많이 됐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악수를 하는데 손이 너무 따뜻하대, 저보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얼굴이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납작하고 체형 전체가 어머니 닮았고 손이 차고 몸이 열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악수하는 사람마다 저 손이 따뜻해서, 무슨 소리 하나, 맨날 손이 차가워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불덩어리인 게 손이다.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난 사람한테 손이 너무 따뜻하대. 손이 따뜻한 사람이래. 제 아버님이요. 체형이 아주 건장하신 분이 앞뒤 짱구에다 저랑은 다르게 생기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 이 체질이 아버지랑 닮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신 체질인데 저는 어머니는 49세 돌아가셨으니까 약하신 분인데 40이 넘어가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 몸이 자꾸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손을 딱 보는 순간 어 이게 아버지 손이 왜 여기 달렸지? 뭐 놀랐어요. 통통하고 짤똑한 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손하고 신기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저 손만 보면 이거 아버지지, 아버지 아들이구나 의심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아버님이 워낙 몸이 따뜻하니까 추운 겨울에 막 아버지 품에 서로 안기려고 내 자녀가 막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자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너무 난로같이 따뜻하니까. 근데 제가 요새 그래요. 신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40이 넘어서 아버지를 닮아가요. 장수하려나 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 나갈 때 혹시 시간이 되면 손을 한번 악수를 해보세요. 정말 따뜻해요. 3부에 이야기했다가 전부 다 악수라는 바람에 그 차가운 기운들 때문에 제가 열을 뺏겨서 고생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요. 처음엔 원래 차가웠던 사람들이 따뜻해져요. 어느 날 보면 내가 하나님 닮아있던 걸, 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는 게 느껴져요. 내 아버지를 닮아,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될 수도 있죠. 저는 여러분은 이 주관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이 주관적인 증거, 그것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데, 자,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을 잘 보면요,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몇 가지 했던 것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돼 있는데,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믿으면 객관적인 증거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죠? 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자,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정말 성경은 신기하게 써져 있어요. 자,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로 딱 끝나버려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죠? 믿는 자는. 근데 사랑은요,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자, 요한 1서 3장 14절을 보면요. 자, 똑같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는 형제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형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사람을 믿고, 예? 그런 사람인데, 그냥 사람은 사랑하고 말리자 그랬죠.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다음 뭐라냐면, 자,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죠? 믿음과 사랑의 차이는 뭐예요? 들어간 줄을 뭐요? 알거니와 인식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면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간 줄 안다는 거예요.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딱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파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모르고는 믿음으로 아니고 사랑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의 확신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랑할 때 스스로 알아요. 아, 내가 구원 받았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순간에는요, 구원이 흔들려요. 내가 구원 받았나? 막 헷갈리게 돼요. 근데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 어떻게 죽어도 나는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귀신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문제예요.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쫓아 뛰어와서 경배하고 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거 보면 경배하고 절하죠?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죠?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고백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몫을
젊은이를 누가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해야 되는데 마귀는 예수님 처음 활동 시작하자마자 바로 알아보고 귀신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요, 뭐가 문제였냐? 그 다음에 귀신이 말을 보면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없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내게 왔나이까? 나를 떠났어서 이거 사랑하지 않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너 믿음 보라고 하는데 믿음을 어떻게 볼 거냐?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증하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형제가 굶주릴 때 그냥 가서 편히 쉬어라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믿는 것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가 아니다니까요. 사랑을 통해서만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많은 사랑을 행해도 그건 사랑은 확증이 되고 아는가의 문제지 사건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사랑으로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삶의 생명을 옮겨줘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라 아는 거는 사랑을 통해서만 알지 믿음으로는 몰라. 그래서요, 정교한 믿음을 따지면서 너 똑바로 믿냐 안 믿느냐 하면서 믿음이 넌 잘못됐고 약간 삐지고 왜곡되어 있는 믿음이니까 넌 지옥 간다, 너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아니고 너는 이단이다, 그리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요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냐를 아냐면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는 것 말하는 것은 밑에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런 이유가 거기에요. 아는 지식으로 온전한 믿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한 것을 보면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안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서 또 기독교에서 정확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고소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에게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요 조금씩 남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성격과 기질을 못 이겨서 욱했다가도 돌아서서 미안해지고 죄송해지고,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났는데 뭐 당연히 저런 놈 하면 안 돼 이랬던 사람이 조금씩 미안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사랑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축복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세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나 많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선 네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영성의 척도다, 하나님의 친구 되는 거, 예수 친구 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은 존재의 가치를 바꾸는, 온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뭐예요? 구원의 증거가 돼요. 확신을 심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 되길 바라요. 꼭 사랑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자 선택할 때 사랑 많은 사람 선택하면 모든 걸 다 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여러분은 뭐를 추구했습니까? 뭐를 갖추고 어떤 스펙을 쌓기를 원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복받게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정확한 지식도 아니고 신앙적인 열정이 아니고 여러분 돈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복받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제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함으로 하나님 계시를 받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 닮고 계시를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